안녕하세요, 구찌입니다. 오늘은 이 FJ 크루저를 제가 이제 오버랜딩에 맞게 한번 튜닝을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조금 이제 그 볼륨감 있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이 차는 얼마 전에 도를 타다가 여기 한번 좀 찌그러 먹었어요. 찌그러졌죠, 이쪽에. 그리고 여기도 약간 좀 들어가고 했는데. 이거 한번 제가 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어떻게 피는지 셀프로 충분히 필수 있으니까. 다 지금 딱 순정 상태예요. 순정 상태고 휠은 그대로고 타이어만 BF인지 군인지 타이어로 교체가 된 거고,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프 범퍼를 복원하는 방법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보면은 이게 PC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인데, 다행히 철판이면은 복원이 좀 힘든데,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라 한번 이거를 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손으로 안으로 넣어도 이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. 지금 이게 이 보조 범퍼 여기 커버도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탈이 됐는데, 이게 만만치 않네. 일단은 피는 방법은 준비물이 필요해요. 이런 히팅건인데, 히팅건이 없으면 이제 가정용 뭐 헤어드라이기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죠. 히팅건은 너무 열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더 이게 손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열을 좀 퍼뜨려 줘야 돼요.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원래의 그 형상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. 범퍼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렇게 얘를 따뜻하게 좀 이렇게 밟아주면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, 여기서 이제 손으로 어느 정도 열이 먹으면 이제 손으로 밀어줘야 돼요. 지금은 아직 안 돼. 한 3분 됐나? 3분 정도 지금 계속 달궈지고 있는데, 이쪽 보면 이 찌그러진 데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형상이에요.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이쪽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다 빠져있고. 자, 이제 한번 여기서 밀어볼게요. 나오지? 살짝 깊숙하게 여기 처음에 데미지 입었던 부분만 여기는 안에서 손이 닿질 않아가지고 피질 못했는데, 조금만 더 하면 펴질 것 같아요. 나중에 이 범퍼를 랩토라이너로 도색을 할 거라 이 정도는 사실 티가 안날 겁니다. 움푹 들어간 것도 다잘 펴진 것 같고요. 이 정도면은 나중에 랩토라이너로 다 전체 도색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흔적 없이 보일 것 같아요. 아, 지난번 이제 범퍼 복원을 해서 그리고 이제 랩토라이너까지 도색이 다 끝난 상태인데, 딱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제 움푹 들어갔을 때하고 그때 그 히팅건으로 안에서 밖으로 밀어가면서 이렇게 뺐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해놓은 상태고요. 딱 보시면은 많이 느낌 차이가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갖고 이것도 순정 범퍼를 굳이 이렇게 따로 또 구매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수 있다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.
괜찮게 잘 나왔죠. 이쪽이 이제 순정인 상태고, 그리고 여기가 원래 찌그러졌던 부분을 이제 펴서 이제 복원한 자리입니다. 여기가 약간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, 뭐 이 정도는 좀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제 범퍼, 순정 범퍼 이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갖고 잠을 못 잤어요. 어저께 한숨도.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강을 다시 메꿀까. 이거 하나만 다시 판매도 안 하는 상태.